달걀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윤지사주 카페 원자입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달걀 분갈이 전용토 트라이 텐트니 달걀 화분 소개해드리는데요. 진짜 힐링되죠? 예쁘죠? 오, 요거는 진짜 무슨 화과자 같은 그런 느낌. 그 장난감 코너에 있는 아가들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불량식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 않아요? 색감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이 화분도 또 너무 힐링돼요. 그 똥삼바지 같은 그런 지금 굽다리 하고 있어서 너무 예쁘고 저 뒤쪽에 기와 화분도, 화분이 뭐야? 기와 지붕 화분인데 화분이라고 했어. 자, 기와 지붕 화분도 너무 예쁘고, 자, 여기 지금 이 똥단지 화분도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화분 속에 또 금방 해드릴 건데 먼저 튼튼히 트라이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한여름 날씨일세. 진짜 덥다. 자, 트라이 그 다음에 튼튼히 있습니다. 자, 트라이 튼튼히는 몬고 달기 분갈이 전용토입니다. 임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의 시그니처 분갈이 용토라고나 할까요? 최고급 분갈이 용토 트라이가 있고요. 자, 튼튼히가 있습니다. 튼튼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보급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그냥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진 달기 분갈이 전용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튼튼히 이렇게 열어보면, 자, 짠! 여러분들은 요거 딱 보시면서, 뭐요? 흑색감이 이렇게 상토가 많은 것처럼 보이남? 그쵸? 많은 것처럼 보이남? 이런데, 진짜, 우리 원장님은 요거보다, 트라이, 요즘에 트라이로 분갈이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계속, 그래서 트라이를 지금 행사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튼튼히 달걀 분갈이 전용토. 지금 벌써 봄 분갈이 다 마치셨나요? 혹은 지금 폭풍 분갈이 하고 계신가요? 자, 분갈이 하실 때에, 저는 올해 달걀 키우기 목표가 통통하게 키우기입니다. 올해는 꼭 통통하게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튼튼이 같은 경우에는요, 상토 25%, 마사, 그 다음에 기타, 동생사 펄라이트가 75%의 부피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지금 요 정도 묻어나는 느낌으로 지금 수분감이 있어서 요런 색감이 나는데요.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여러분도 훨씬 더 라이트한 그 갈색, 그 황토색이라고 날까? 그런 가벼운 색감. 베이지톤에 가까운 색감으로 여러분들 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튼튼히 달기 분갈이 전용토고요. 한 포에 지금 4kg 들어가 있고 가격은 포당 10,000원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처음에 딱 만나보신 분들은 기존의 용토들하고 그 비율이 좀 달라서 많이 조금 내가 기존에 썼던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부피 비율에 그 상토 성분이 25%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사 70%, 상토 30%의 비율보다 더 낮아요. 원장님께 상상 이야기하세요. 마사 더 넣으면 무게 더 많이 늘 수 있어. 부피 훨씬 더 늘 수 있고 색감 훨씬 더 이렇게 그냥 마사돌, 돌멩이만 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 마사가 제일 싸니까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게가 막 이렇게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장 저렴한 가격의 용토인 마사를 많이 넣으면 화분, 그 분갈이 용토 무게는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수입 용토로 진짜 최고급 용토 두 가지를 여기다 배합을 해서 만드신다고 해요. 10%와 15%가 각각 다른 상토에 그 지금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또 영양을 담당하는 그런 용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튼튼히 다육이 뭐 어떻게 키워주는데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다 식재를 하면서 어떻기를 바랬냐면 뿌리가 확 내려가지고요. 다육이가 물을 확 먹어갖고 살이 그냥 빵 커지기를 바랬거든요. 안 크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흙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솔직히 무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빵 커갖고 얘네들이 막 쑥쑥쑥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자라고 단단하고 대글대글해지고 색감도 예뻐져요. 요거는 크레스페이트 뷰티예요. 제가 이거 여기다 식재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웃자랐나요? 지금 물 반응 잘해갖고 너무 이뻐요. 한동안 활짝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야들야들 연들연들 이렇게 힘이 없더니 요번에 진짜 연속해서 계속 관수를 해줬더니 애들이 이렇게 짤뚱하니 너무 예뻐졌어요. 색감 너무 예쁘고 색감이 예쁘게 난다고 원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원장님은 마당에서 막 키워요. 한여름에 관수도 진짜 키핑장에서 저도 관수 되게 조심해서 하는데 원장님 진짜 대범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 원장님은 하루에 막 한 번씩도 준대요. 아침 저녁으로도 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 아끼지 마세요. 요 지금 트라이 튼튼이에 식재된 애들은 물 자주 줘야 돼. 자주라는 의미가 일주일에 한 번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무섭죠, 여러분들. 왜? 기존에 키우던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살짝 겁먹고 있죠.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아,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최고급 분갈이 전용토 트라이입니다. 자, 트라이는요, 마사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 마사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트라이는요, 여러분들, 무게로 계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포당 25,000원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라이, 뿌리 내림 전용으로 활용하세요. 라고 자, 트라이, 그래서 지금 한 포당 25,000원인데, 트라이 요번에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트라이 좋은 기회에 품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라이는 어찌 쓰라고? 일반 분갈이 하셔도 돼요. 특히 대품 분갈이 하실 때 트라이 한번 써보실래요? 뭐라 대품을 그쵸? 이렇게 생각의 전환. 원장님께서 대품 화분에다가 이 트라이를 분갈이를 하면 가벼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어머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트라이가 지금 그렇게 대품 분갈이 하시라고. 요즘에는요 초보 다육맘들도 대품 좋아해요. 대품 좋아하시고 군생 좋아하시고 짜잘짜잘 조그만 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대박이에요. 자, 행사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트라이 보여드리는데 이 트라이 같은 경우 분갈이 대박 찬스 지금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뭔데 이게 트라이 세 포트 헐 트라이 세 포트면 75,000원이잖아 아니에요. 2만원 할인해갖고 55,000원에 무료 택배로 지금 배송해드리고 있거든요. 트라이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혹시 트라이가 지금 튼튼이 트라이가 출시된 지가 1년 가까이 됐거든요. 1년 된 튼튼이는 분갈이를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들 저도 분갈이 이따 해볼 거거든요. 분갈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튼튼이 믿고 구매하셨던 분들은 트라이로 한번 분갈이 해보세요. 색도 더 잘 들고 물 빠짐도 더 좋고 관수텀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트라이로 쓰는데 분갈이 텀이 아니지 관수 텀이 더 줄어든다는 거지?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도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가 분갈이 대박 찬스로 해서 트라이 3개를 55,000원에 2만원이 할인되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튼트라이 세트 있습니다. 트라이 하나 튼튼이 하나 3만원 무료 택배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배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기회 꼭 잡으셔서 분갈이 용토 흙을 택배비 없이 받아보시는 혜택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쾌속보리 활짝 전용토 세트가 있습니다. 튼튼이 세포 트라이 하나 뭐 다시 튼튼이 세포 트라이 하나 그래서 1:3 튼튼이 하나랑 아니지 튼튼이 3이랑 트라이 한 숟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갈이 해보시라고. 그거는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분갈이를 보통 할 때 정상적인 다육이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픈 애들 분갈이를 할 때 뿌리 내림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대품에도 써도 된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부피 비율로 튼튼이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트라이를 하나를 이렇게 부피 비율로 계측을 해요. 이렇게 계측을 한 다음에 얘를 섞어서 일반 보통 다육이들 분갈이를 하게 됐을 때 뿌리 활착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뿌리 내림이 정말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쾌속 뿌리 활착 전용토 트라이 하나 튼튼이 3개 5만원 무료 배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 분갈이 세트가 있습니다. 뚱딴지 초보자 세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튼튼이 하나 트라이 하나 한 포씩 가고요. 분갈이 용토가 가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할 수 있는 화분에 가는데 어떤 화분 가나요? 자, 뚱딴지 화분. 자, 이 화분 진짜 인기가 많아요. 이 화분 진짜 그리고 물마름도 좋고 분갈이 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이 화분이 5개가 가는데 색상은 지금 푸른 계열도 있지만 녹색 계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진짜 가볍고 뭘 심어놔도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에다 분갈이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육이 키우고 있는데 다 어디로 갔냐? 자 그래서 요 뚱딴지 화분은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고요. 여기서 그 진짜 분갈이 해놓으면 다육이 활짝 속도도 빠르고 너무 예뻐요. 여기에다가 지금 짝꿍이 트라이 튼튼이에다 분갈이를 한다면 물마
색깔음 좋고 다육이들 짤뚱하고 통통하게 예쁘게 굳어질 겁니다. 자, 입구 사이즈 8.5cm, 화분의 높이는 대략 11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통통이 사이즈 폭은 부피는 대략 10cm 정도 되는 직경 사이즈 부피감 있습니다. 요 화분 뚱딴지 초보자 세트 드라이 하나, 튼튼이 하나, 뚱딴지 5개, 6만원 초보자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화분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전면에 보이는 이 화분들 너무 예쁘죠? 제가 오프닝에 무슨 진짜 불량식품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또 화가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장식용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힐링 제대로예요. 이렇게 돌출된 코사지가 하나, 여기 지금 이 핑크색, 파란색, 노란색, 저기 장미 코사지 이렇게 있어요. 돌출된 코사지도 있고, 여기 지금 넓적하게 근데 더 붙어있는 코사지 있고, 꽃병 코사지.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자, 요거는 거의 토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입구 사이즈 7cm에다가 화분의 높이 6.5cm, 요거는 개당 7,000원. 완전 예뻐요. 완전 예뻐요. 진짜 요런 거 한 4개 정도 그냥 쪼르륵 진열을 해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얘 물마름을 한번 살짝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쪽에다가 제가 물을 살짝 이렇게 개당 7,000원 미니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살짝 돌출된 아가들이 여기 종류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에 이렇게 꽃 코사지 이렇게 갖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얘랑 좀 비슷한 게 예, 이쪽에 요거랑 없어! 여기? 좀 비슷한 것 뿐이지? 똑같은 게 아니야. 요것도 너무 예쁘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어우, 힐링된다. 너무 힐링돼. 와우.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것도? 완전 힐링 그 자체. 물마름도 좋고 진열하기에 완전 딱 좋고 보면서 힐링하는 화분 미니분 개당 7,000원. 그 다음에 저는 저 꼭 코사지 화분 저 화분 딱 원장님이 이거부터 풀을 때 그때 힐링이 진짜 바로 됐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가격도 너무 좋아요. 그 개당 14,000원. 이거 진짜 가격 완전 좋거든요. 화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급다리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창작을 해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냐고요.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와, 너무 잘 만들었어. 굽다리 진짜. 그 화분이 딱 보면은 예쁘고 똥싸마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출돼서 너무 예뻐요. 꽃도 진짜 화려하게 꽃술이 없어도 꽃 이파리만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요 지금 여기 꽃술 있어야 될 부분이 까맣게 흑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요 화분 가로 사이즈 10cm 화분의 높이 10.5cm 요것도 물마름 진짜 짱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애들 같은 표현 써서. 자, 이렇게 바로 쏙 들어가서 없어졌어. 물이. 이야, 진짜 너무 기특하고 완전 이 화분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가성비 최고야. 노랑, 핑크, 주황, 무엇 하나 예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핑크 화분 한번 볼까요? 핑크 화분도 완전 예뻐. 너무 예쁘죠. 핑크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진짜 독특한 화분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독특한 저 화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여기 항아리분. 자, 항아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 항아리 화분은요. 자, 요 스타일 화분이 개당 6,000원이래요. 완전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요 화분도 있고요. 자, 저 여기 뚱딴지 화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던 요 화분. 자, 이렇게 뚱딴지 화분.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항아리 화분이라고 하면 요걸 이렇게 특정을 하면 되나? 자, 요 화분은 가루 사이즈가 대략 9.5cm, 화분의 높이가 11cm, 그 다음에 내직경 사이즈 대략 6.5cm 정도 되는 요 화분 개당 6,000원. 너무 괜찮죠? 괜찮은 화분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 위쪽에 저 화분이 색상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기와 지붕 화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요, 여러분들 뭘 식재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있는 이 고양이 너무 표정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전 예쁘죠?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한 두 개, 세 개 정도
그냥 장식용품으로 쓰세요. 요 안쪽에 있는 진짜 솥대 같은 그런 그 꽃이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표현에 위에 꽃이 앉아있는 게 너무 예쁩니다. 꽃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솥대 위에 꽃이 지금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 지붕 화분은 개당 2만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얼굴만 딱 빼놓고 유약을 바른 기법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고양이 얼굴을 따로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 암기와 숫기와에서 지금 요 지금 숫기와 표현을 이렇게 잘했어. 너무 잘했죠. 여기는 기화라고 안 하는 건가? 너무 표현 잘 돼 있고요. 사실 까만 애도 있어요. 갖고 너무 예뻐요. 저는 이제 다른 색상들을 봤는데 지금 영상에는 지금 보라하고 쑥색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진짜 그 버섯돌이 같다. 여기에는 흑색감 그대로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흑색감도 너무 참하고 예뻐요. 완전 베이지톤에 진짜 완전 건강함 그 자체, 깨끗함 그 자체, 고양이 올라가 있는 모습 너무 예쁘고 완전 사 이거 대박이요 대박. 요 지금 기화지붕 화분 이거 여러분들 곰방 품절날 수 있습니다. 수량이 색상은 지금 제가 요 색상 보여드리지만 까만색도 있고요. 진짜 색상 예쁜 거 많아요. 너무 예쁜 거 많고 고양이 얼굴 약간 크고 작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건 고양이 얼굴에 볼터치 이거 뭐냐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답답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뻤어요. 이 화분 오늘 화분이 진짜 대박이요. 오늘 화분 대박. 화분 너무 예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유지사주 카페 원자입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닭이 분갈이 전용토 예쁜 화분으로 여러분들 힐링 하세요. 진짜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번 시간 영상 좀 길어져서 저 핑크페퍼 대품 분갈이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튼튼이로 벌써 분갈이 한 지 1년 되신 분들은 분갈이 다시 해야 된다고 원장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저거 아마 튼튼이의 식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이렇게 털어가지고 컨디션 어떤지 같이 보고 여러분들도 아 분갈이 때가 됐나? 이렇게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